예,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들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모두 보합권장 예상입니다. 자, 먼저 하나증권의 김태현 대리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현대 미포조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우진 관심주로 꼽았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역시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정유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 김태현 대리,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태현 대리님. 자, 이틀 연속 큰 폭의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2,400선이 회복이 됐는데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면 될까요? 아, 네. 오늘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서는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자금 이탈이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상승보다는 하락에 좀 초점을 좀 맞추고 또 하락보다는 또 보합 쪽에 좀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한국은행도 시장 충격에 신경 쓴다고 했거든요. 그 이 뜻은 뭐냐면은 시장 반등보다는 하락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신 이제 하락을 천천히 하겠다. 충격을 좀 최소화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시장 하락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락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장이 또 여전히 역배열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이평선이 반대로 거꾸로 이제 역별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바닥이다, 뭐 며칠 반등해줬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바닥이 있고 다시 V자 반등을 줄 것이다. 이거는 좀 아직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2200선까지는 충분히 좀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유동성을 다시 뭐 확보해가지고 돈을 공격적으로 풀거나 이럴 수 있는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V자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가격 조정이 있으면 또 기간 조정이 있어야 또 이 바닥을 한번 다져줘야 또 상승 추세가 전환하면 상승 추세를 전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V자 반등은 어렵지만은 이 기간 조정이 들어서면 또 분위기가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다른 성장주보다는 이런 이제 어려운 시장일수록 가치주에 관심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특히 이제 기간 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산업들을 기간 산업 관련주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간 산업이라고 하면은 한 나라의 이제 산업의 기초가 되는 그런 산업들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전력, 철강, 가스, 석유, 조선 뭐 이런 이제 산업군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하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시면서 바닥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업종으로는 기간 산업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김태성 이사님. 자, 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은 여기가 변곡점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뭐 변곡점이 돼서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변곡점이 돼서 이제 다시 이제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상승도 하락도 모두 이제 열어두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루하루 이제 당연히 이제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최근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힘들었었던 것 그러니까 외국 증시에 비해서 오르지 못했던 이유는 수급의 부재였거든요. 근데 그 수급의 부재를 이끌었었던 게 결국 이제 원달러 환율의 이제 상승폭이었는데, 이번 한 주는 원달러 환율이 얼마만큼 하향 안정화가 되는지 여부가 이제 너무나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 만약 이제 125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외국인의 수급과 이 원달러 환율의 추이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면 쉴 때 저희가 잘 쉬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온 부분에 따른 피로도가 나오면서 약보합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약보합선에서 끝내야지 만약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어제 밟고 올라온 5일선이 이탈이 되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럼 정말 또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약과 혹은 조정이 나온다 해도 5일선 위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의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대리님.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현대미포조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뭐 대표 중형 선박 전문 조선업체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실적이 좋습니다. 일단 내년부터 올해는 이제 적자폭을 적자폭을 많이 이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년 2023년부터는 흑자 전환을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이 이제 2022년 하반기 들어섰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드리겠고요. 왜 좋아졌나 했더니 해상 물동량이 증가했고 또 운임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 성과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상하이 봉쇄도 좀 해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 그 물동량에 대한 배값에 대한 그런 가격들이 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류 또 인플레이션이 또 지속됐기 때문에 이 운임료 상승 또 이 성과 상승은 단기적이 아니라 내년까지는 또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차트나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시장이 올해 1월부터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좋아서 그런지 하락을 해도 계속 정배열입니다. 바닥을 좀 받아주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뭐 급등한 건 아니지만은 이 전에 이제 작년 2021년에 상승한 것 대비해서 조정을 한번 받고 기간 조정도 충분히 일어난 그런 종목입니다. 뭐 하락한 것도 없고요. 수급도 탄탄하고 실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뭐 시황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좀 관심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대형 선박 업체보다 이 중형 선박 전문 업체인 이제 현대미포조선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매출에 반영하는 속도 빠릅니다. 대형 선박 같은 경우는 배가 크고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배 하나 만드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좀 짧아서 매출의 반영이 좀 빠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통 물량도 실질적으로 연기금이나 외국인 물량 빼면은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한 33%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조금 더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승 탄력도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 최저점은 이제 97,100원 정도인데 이 부분은 하반기 때 분명히 이제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현대미포조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실적과 수급 그리고 차트 모두 좋은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팀장님. 네, 일단 뭐 제가 최근에 거의 뭐 제약바이오를 좀 밀어왔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막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저희가 더 일단 이제 언급을 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다른 섹터 중에 지금 이제 관심 있게 좀 바닥권에서 봐야 될 게 무엇인가 좀 고민을 하다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시청자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은 이제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뭐 드라마나 이제 영화를 이제 제작하는 제작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OTT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당연히 제작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만들게 되면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 사업 환경들이 좀 조성이 됐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제작 일정이 자꾸 이제 지연이 되는 부분이 한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기대를 모았던 작품들이 크게 흥행을 하지 못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야 할 자리 혹은 상승이 나와야 할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조정의 폭이 굉장히 또 깊어진 상황인데 일단 다가오는 2분기 혹은 3분기에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모두 방영이 완료된 뭐 우리들의 블루스 혹은 이 환혼이라고 하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 좀 들어간
이 컨텐츠거든요. 뭐 대략적으로 약 300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일단 이 제작비가 들어간 것은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그러니까 다가오는 2분기, 3분기에는 이미 이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미리 재무제표에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조효과로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성장주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맞물리면서 굉장히 이제 이 부담되는 불확실성이 조금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과 조금 거리가 먼 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굉장히 많은 제작 업체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제작 규모 면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금액을 조달을 할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또 이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현재 위치에서는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드라마 제작 업체인데요.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